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 실손보험 갱신이 예정돼 있는 가입자 가운데 상당수는 보험료가 50% 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손보험 인상률과 관련 다음 주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협의체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 손해액이 3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인상률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인상률이 억제된다고 해도 최근 3년간 인상폭을 고려하면 내년에 갱신주기가 도래한 가입자 대부분은 50%가 넘게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